헤드폰 너무 좋아. 서류가 계약서가 이거예요. 조지라고 라이브를 바꿔주세요. 그걸 바꿔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요? 다른 걸 바꿔야 돼요. 자, 가장 아래 걸로 가세요. 가장 아래 거. 네, 그거 내려가 보세요. 그럼 이제 이게 로고잖아요, 그죠? 이게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골라가지고 오는 거야, 그죠? 자, 이게 그 계약 서류예요. 그러면 이제 내려가지고 리스팅 브로커. 누르면 이름 뜰 거예요. 오른쪽 눌러봐요. 안 떠요? 떴네. Prepared by 현주씨. 아니 누가 이걸 작사한 이거예요. 저 현주씨가 네 작사한 거잖아요. 현주씨 이름 찍으면 되지. 집 주소. 아, 들어갔죠? 들어갔고 같이 부르는 게 들어가 있잖아, 그죠? 네 모기질 12만하고 이니셜 디팟 있잖아요.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현주씨 가지고 있어? 아니면 뭐냐 그 변호사 가지고 있어? 그 만약에 추가로 할 거면은 이게 에디션 디팟이거든요. 이건 이제 이거 에스크로. 저걸 돈을 어떻게 보냐면 보통 셀러드 어토니 디팟이 받은 거를 저쪽으로 보내줘요. 계약이 되면 변호사 어토니, 그죠? 이건 이제 여기 모기지 얼마? 네, 10만이라고. 그리고 이제 어떤 로우냐? 그냥 컨벤션이라고 그래. 일단 모르니까 컨벤션. 30년. 아니요. 프라모 모르겠지. 그 옆에도 30년.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근데 그다음 라인이 뭐냐면은 커밋먼 데이즈를 물어보는 거예요. 모기지 커밋먼 언제까지 그 받아서 줄 거냐? 네, 보통 45일 걸려요. 지금부터 45일 후로 하세요. 나중에 고쳐되니까 제뉴얼이 8을 받아가지고 오케이 됐어요. 됐고 예, 가세요. 너무 아이템 어디 어떤 게 들어가냐, 그죠? MLS 그냥 다 어플라이언스가 포함이 되어있냐 그거거든요. 그냥 all appliance라고 적으세요. all appliance 예, 10번. 예, 10번은 이제 그 무슨 municipal assessment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이게 없다. 이게 뭐냐면 It's nothing. assessment이 뭐냐면은 뭐 assessment 뭔지 아죠, 그죠? municipal assessment 그러니까 시에서 뭐 매기는 거 추가 뭐 그거 예, 그러니까 없다 이거죠. 어? 없다 그러고 이건 이제 없나요? 모르니까 우리는 없다고 하는 거죠. 아는 바가 있으면은 써야 되는 거고. 왜냐면 이게 오퍼 서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초안을 잡는 거예요. 이게 파이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되면 이게 변호사한테 가. 변호사들이 그런 걸다 해요.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변호사 어토니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집이 싱글. 어떤 집이냐 이거죠. 싱글이냐 더블이냐, 그죠? 싱글 세입자 있냐 없냐, 그죠? 없죠, 그죠? 세입자.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레드 페인트가 78년도 전이에요, 후예요? 그러면 애플 캐 아니 그러면은 애플 캐브리죠. 레드 페인트 뭔지 알죠, 그죠? 네, 네, 그거. 알아요. 다음에 이제 그 폰업 엔트리 뭐 와르 시스템 같은 거 없다고 그래요. 와르 시그 세스풀도 없고 확인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 도시에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 뭐냐 우물 퍼놓은 사람 있잖아요. 우물에서 뭐냐 그 와르 필터 시스템 있고 뭐 공중 화장 없는 사람들 세스풀 좀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노 세스풀 다 됐어요. 됐고 마시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 일단 그냥 디폴트로 하게 해버리도록 안 해도 돼요. 넘어가고 그냥 계속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것만 집어넣으면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이런 건다 그냥 스탠더드 랭귀지 때문에 이런 것만 우리가 쓰면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 이제 회사 이름, 버긴 리얼스테이트. 그다음에 다음 칸에 현주 씨 이름. 현주 씨가 여기 부동산 소수라는 걸 그냥 밝히는 거예요. 바이어 아예 에이전트. 이 인포메이션 다 누구한테 받았냐? 리스팅 변호사한테 부동산에서 받았잖아요. 이 회사 이름 적으세요. 그 리스팅 그 회사. 그 사람들이 다 그걸 MLS 올렸잖아요. 그죠? 아, 있죠. 2% 마이너스 200. 그대로 쓰시면 돼요. 2% 마이너스 200. 한 사람이 사는 브로커면 사람이 그래요. 여기잖아. Buyer or 셀러. 리얼 라이센스 있냐 이거예요. 네. 그 없잖아, 그렇죠? 네, 없죠. 네, 없으면 그냥 치라면 돼요. 있으면 그 써야 되는 거. 있으면은 디스클로즈를 해야 돼요.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여기 필요한 게 뭐예요? 그 레드 페인트, 그죠? 레드 페인트. 네, 그거 하나 필요하고 나머지는 뭐 숏셀도 아니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없죠? 콘도도 아니고, 그죠? 네. 그럼 이제 그럼 끝난 거예요. 세이브하시면 돼요. 끝. 세이브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어떻게 뭐 이사님 보내실래요, 안 보실래요? 이사인 분이었죠. 네, 네. 일단 다 이렇게 에드 아니 다큐멘트. 아니요 아니요 애들 더 이상 애들 안 하는 거야. 이미 했잖아. 네. 다큐먼트 여기 있잖아. 이거 지금 이건 뭐야. 어 그다음에 세 개가 있어요, 그죠? 이 네. 보이면 뭐 여기 커버 페이지고 아 이게 계약서 컨트랙이고 이거 레드 페인트예요, 그죠? 이걸 먼저 그 사인을 받아야죠, 그죠? 이 사인 누르세요. 대시보드 눌러보세요. 대시보드. 트랜잭션. 그러면 트랜잭션 눌러보세요. 다시 눌러. 다큐먼트 다큐먼트 이거 누르시고 이사인 누르시고 이게 파일 네임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바꿔도 되고 개선해도 되고 넥스트. 봐 이제 이걸 누가 먼저 사인해야 되냐. 바이가 먼저 사인해야 되거든요. 이 순서대로 이메일에 나가요. 먼저 하니까 1번이야. 그다음에 제가 그 현주 씨는 이메일 지금 미친 것도 말았네. 지금 일단 두 사람만 사인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오퍼를 지었기 때문에 클로즈 하시고 그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자 맞아 오케이. 팝업 블락 잠깐만. 이걸 팝업을 이네이블 해야 돼요. 이거 좀 막아놨죠? 컨티뉴 하세요. 지금 이게 1번이 사인한 거거든요. 아, 이 사람이 사인하고 이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 사람 이제 바이오가 이렇게 사인하는 게, 그죠? 그럼 여기다 추가를 해야 되는 게왜 아니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다 했는데 안한게그 셀러 그 에이전트 사인을 얘네들이 자동으로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거 조금만 눌러가 여기 있죠. 셀링 프로포 이걸 바꿔줘야 돼. 이름 바꿔줘야 돼. 지금 복용이잖아요. 이걸 누르세요. 누르고 아래 현리 누르고 드래그 앤 드랍 누르세요. 네, 누르세요. 그러면 이게 있잖아 사인 히어.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드래그해가지고 일로 오세요. 드래그해서 일로 오세요. 드래그해가지고 이름이로 여기다가 사인하는데
아, 네. 이제 그러다면 이제 그 넥스트 아니 넥스트 있잖아 넥스트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무슨 메시지를 쓰려면은 여기 눌러보세요. 아 이게 이제 먼저 복용 이 사람한테 그 서브젝트하고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주사람한테 지금 보내잖아요, 그죠? 네. 복용한테 보내고 그다음에 저렇게 부인한테 보내는 거잖아. 네. 서브젝트 쓰시고 뭐라고 쓰죠? 아 그냥 테스트하는 거예요. 뭐 아까 그냥 어떻게 하는 건 어떻게 하냐만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럼 서브젝트 하면 이제 그집 주소 들어가겠죠. 하는 집 주소죠. 샌드. 그러면 이제 장소로 나가요. 나갔어요, 그죠? 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 아까 이메일 들어왔어요, 뱀비 코리아. 사인, 액셉트 그냥 하면 돼. 그러면 지게 상조로 클릭하면 돼. 그냥 자기가 클릭 이렇게 눌러야지. 클릭 장 클릭 공원하잖아. 네 이게 훨씬 좋잖아. 그럼요 끝났어요. 음음 컴플리트. 끝